역시나 에피소드에서 4번 타입 프린트 헬로 요걸 한번 입력해 보자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다 입력하나요? 프린팅 더 레터 HELLO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자죠. HELLO라고 하는 문자를 프린팅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파이썬이 execute this 이것을 실행을 하면은 뭘 실행한단 말이에요? print hello라고 하는 이 statement 이 문장을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quotation mark 요 인용부 말하는 겁니다. 더블 인용부 얘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얘는 표시되지 않는 이유가 표시 한번 해볼까 일단 돌려보죠. 여기다가 print 인용부 hello 자, 요렇게 입력을 했어요. 글자 보이시죠? 요렇게 해서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헬로 출력됐는데 인용부호는 빠져 있어요. 출력될 때왜 그러냐니까 이 인용부호는 이게 명사다라고 우리가 알려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게 동사잖아요. 프린트가 동사고 동사 속에는 이러한 명사가 들어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인용부호입니다. 헬로라고 하는 이해되시죠? 만약에 조금 더 해보죠. 만약에 프린트에다가 hello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에러가 나타나요. 이렇게 name hello is not defined라고 뜹니다. 이때 이 hello는 뭐냐니까 이 hello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 name이라는 거예요. name은 뭐냐니까 어떤 값을 담고 있는 그릇이란 뜻입니다. 그죠? 그런데 hello라고 하는 이 name에 우리가 아직까지 값을 할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러가 뜨는 겁니다. 이때 인용부 hello는 뭐예요? 이때는 hello라고 하는 문자들, 글자들, 캐릭터들이란 의미예요. 그러니까 프린트는 아 이건 캐릭터 hello구나. 그래서 hello를 나타내는 출력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hello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값이 있구나. 그 값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뭔가 값이 있구나. 그 값을 불러와서 내가 보여줘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값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랬던 거죠. 만약에 hello 해서 우리가 3을 넣어준 겁니다. 41을 넣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print hello 하면 이제는 42가 출력이 되는 거죠. 이게 name의 역할입니다. 이해되시죠?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우리 공부할 내용이에요. 자, 다음 볼까요? 그것이 방금 4번과 5번 그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 프롬프트와 그리고 좀 다른 게 있어요. 6 더하기 4 더하기 9 있죠? 6 더하기 4 더하기 9 이걸 복사를 해서 그대로 다시 여기다가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6 더하기 4 더하기 9 해서 보니까 42가 딱 출력이 됐어요. 4 곱하기 9죠? 그죠? 6 더하기 4 곱하기 9 4 9 36에다가 6을 더하니까 42가 나왔죠. 그죠? 이번에는 좀 다르게 프린트해서 프린트 6 더하기 4 더하기 9 해도 역시 42가 나오고 있죠. 이 프롬프트 상입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트라고 보통 표현해요. 그죠? 그런데 이번엔 여기다 표시를 보자는 겁니다. 위에 화면 파일입니다. 파일에 이번에 6 더하기 4 더하기 곱하기 9. 자, 이렇게 실행한 다음에 이것을 한번 실행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껐다가 실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했어요. 실행하니까 아웃풋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Running done 되고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고 있는 게 없죠. 마찬가지로 프린트 해서 6 더하기 4 곱하기 9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프린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니까 이번에는 요게 요거예요. 요거이고 요 42가 밑에 있는 얘예요. 그리고 여기 얘는 아무런 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얘는 evaluated by Python interpret입니다. Python interpret but not displayed. evaluate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화면 표시는 하고 있지 않죠.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print 펑션을 써야만 됩니다. 우리가 파일에다가 코드를 작성할 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터미널에서 interpret이잖아요. 여기서 할 때는 이 경우에도 제대로 출력이 되고 이 경우에도 똑같이 출력이 돼요. 그죠?
이 경우 이렇게 파일에 적혀 있는 이 파이썬을 우리 책에서는 스크립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스크립트. 여기 있는 것들을 스크립트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습 문제 6번까지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베르의 이번 가장 중요한 내용은 expression이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evaluation이 어떤 의미이고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챕터 2입니다. 그래서 챕터 1에서 우리 기본의 개념이었다면 이제 실제로 variable이 무엇이고 expression과 statement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제들을 하나씩 볼 거예요. 근데 챕터 1이 가장 이 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챕터 1에 있는 내용들을 다 완전히 이해는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용어들도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었어요. 여기 있는 의미를 다 이해를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책을 마칠 때쯤이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대략적으로만 감을 잡으시면 돼요.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감을 잡는 것으로 충분합니다.